안녕하세요. 수험프 과감밀입니다. 앞에 있는 부화기가 알콘프로 20디오입니다. 지금 온도를 보시면 38도로 되어 있죠. 습도는 50%고. 38도인데, 순온도계를 보시면, 저 순온도계 넣어놨죠. 38.2도를 가리킵니다. 38도에 순온도계는 38.2도. 저는 부화할 때 38도에서 38.5도 사이를 설정을 합니다. 저는 순온도계 기준으로. 이게 제가 처음에 부화기를 첫날에 가동시킬 때 37.8도에 가동시켜 놓고 순온도계를 측정하니까 38.4도 정도 나왔어요. 그때는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37.8도에 순온도계는 37.9도를 가리키고 있더군요. 0.1도 정도 하락돼 있죠. 예. 처음 설정한 온도에 비해서는 한 0.5도 떨어져 있고, 저는 38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.1도 떨어져 있죠. 그래서 돌려서 37.8도에서 38도로 맞추고, 지금 순온도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측정을 하니까 38.2도가 조금 안 돼요. 1도는 넘고 38.2도라 하겠습니다. 38.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전자기기라고 해도 항상 일정하게 맞을 수 없다는 거. 항상 측정하고 예. 점검을 해야 됩니다. 부화기 이거 한번 믿고 계속 믿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. 부화율로. 네, 스머프 과감밀이었습니다.